가족력이 있는 경우. 가족력. 아, 가족력이라 그러면 이제 뭐 부모로부터 내가 물려받은 게 있기 때문에 주변에 내 어머님, 아버님께서 대상포진에 걸렸다 그러면 나도 그럴 대상포진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3배, 4배는 높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 그리고 이제 예방접종을 하는 연령대가 50세 이후부터 권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50세가 되셨으면은 그냥 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대상포진 예방주사 만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 8, 9월이 가장 많이 생기는 계절이니까 이왕 맞을 거면은 지금 맞으시는 게 어디 여행 가셔서도 좀 안심하실 수 있고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이죠. 교수님들 지금까지 그럼 우리가 잘 들어보면 여름철에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면역력 관리가 좀 핵심이다. 네, 이렇게 보이거든요. 혹시 좀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생활 습관 좀 실천할 수 있는 뭐 이런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잠을 못 주무시면 결국은 백혈구의 활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이 되니까 충분하게 잠을 주무시는 게 필요가 있겠고 너무 춥게 자지 않도록 온도를 조금 조정하실 필요도 있겠고 단순히 물만 섭취를 하시는 거 물론 충분히 드시는 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하루에 한 8컵 정도 종이컵으로 해서 한 8컵에서 10컵 정도 그러니까 페트병 하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일단 탈진되지 않게끔 탈수 안 되게끔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 또 하나 이제 장 건강에 대해서 아까 이제 장조직에서 이 전체 면역 조직이 한 70%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장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장내에 있는 세균이 그러니까 유해균이 있고 유익균이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유해균이라서 무조건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이 둘의 균형이 중요한 건데 이 균형이 깨져버리면 또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유익균하고 이거의 유해균의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측면에서 뭐 유산균 제제를 드시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단 신경 쓰실 거는 이제 유산균 제제를 아프지 않을 때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냥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추가로 하는 거는 오히려 부작용 측면이 있어서 평상시에는 그걸 좀 관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장 건강까지 조금 생각하시면은 올 여름은 잘 나실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